네, 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닷컴의 이명수 기자입니다. 오늘 밤 조금 전에 끝난 토트넘과 리즈 유나이티드의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의 3대 0 승리로 끝났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또 한번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소속으로 토트넘 통산 100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반 막판이었죠. 케인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서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 사이를 딱 파고드는 타이밍과 케인 선수가 크로스를 올려주는 타이밍, 그두 개가 서로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케인 선수도 손흥민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했을 뿐만 아니라 또 전반 29분에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추가했고요. 손흥민 선수도 후반 5분 코너킥 상황에서 알더베이레트 선수의 이제 헤더골을 어시스트하면서 나란히 1골 1도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영국 내 이제 중계방송사 BT 스포츠가 이제 손흥민 선수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통산 100호 골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또 1골 1도움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방송 인터뷰 대상자로 지목이 된것 같았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 인터뷰 내용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먼저 정말 어려운 경기였다. 그리고 클린시트, 이제 무실점으로 3대 0 승리를 거둔 것이 정말 환상적이다 라면서 일단 먼저 팀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토트넘 통산 100호 골에 대해서는 한 팀에서 100골이나 넣는 것은 정말 큰 일이다. 그래서 매우 자랑스럽고 새해를 시작하는 아주 좋은 스타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한국 시간으로 1월 2일에 이제 100호 골을 기록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새해 선물, 새해 축포를 터뜨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팀 동료들을 위한 또 감사도 전했더라고요. 먼저 팀 동료들에게 매우 좀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행복하다라면서 축구라는 게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성취를 할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케인 선수와의 호흡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13골을 서로 이제 도와주고 하면서 13골 합작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골 이제 콤비 이제 타이를 이뤘습니다. 이제 기존 기록은 앨런 시어러와 크리스 서튼 이제 블랙번 시절에 갖고 있던 13골인데 아직 17라운드밖에 안 했는데 벌써 이제 13골을 합작했기 때문에 이 기록을 깨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인 선수와의 호흡에 대해서는 우리는 오랫동안 열심히 했고 해왔고 여태까지. 그리고 오늘 케인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도 또 센스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케인은 내가 그곳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때때로 이것은 텔레파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텔레파시라고 묘사를 한게 상당히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워낙에 좋은 이제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이두 선수의 호흡을 텔레파시라고 비유를 하고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도 이것에 좀 동의하는 모습이었고 또 무리뉴 감독의 인터뷰도 빼놓을 수가 없죠. 무리뉴 감독도 B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케인과 손흥민 선수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했는데 두 선수는 상당히 이해도가 높고, 이제 리즈를 상대로 이제 공격력을 좀 갖추는 게 중요했습니다. 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했고요. 리즈는 맨투맨 방식으로 수비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상대에게 아주 좋은, 이제 쉬운 일거리를 준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위치에서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이제 움직임이 정말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장면에서도 보면은 리즈 선수도 수비수가 두명서 있는데 그 사이를 절묘하게 파고들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처럼 이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공간을 찾아 뛰어가야 이제 리즈를 상대로 골을 터트릴 확률이 높은데 무리뉴 감독이 이 점을 정확하게 짚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는 각 구단마다 좋은 선수들이 있다. 그렇지만 이번 시즌에는 손흥민과 케인 선수가 정말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라면서 정말 칭찬을,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2호 골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이제 13골의 살라 선수를 이제 살라 선수가 지금 13골로 리그 득점 1위에 올라있는데 살라 선수에 이어서 득점 2위에 올라있고 뭐 정말 한번더 터지면
이제 대량 득점이 터지면 살라 선수와의 또 격차를 또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 이제 또 2021년 새해 선물로 또 손흥민 선수가 멋진 골을 선물을 해줬고요. 저희도 이제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고 또 새해에도 손흥민 선수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또 앞으로 오랫도록 좋은 활약 펼쳐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